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야, 이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느님께 제물로 바칠 때 천사가 양을 갖고 온 것을 이렇게 동상으로 했네요.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이 믿음, 이걸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느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업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건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구세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야훼 하느님, 감히 야훼라는 단어를 입에도 오를 수 없는 이 야훼 하느님을 바로 아버지로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로 정말 그 거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줄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이 장소입니다. 참요한 구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요한 가르침만 해도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의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나오미 그 다음에 이브 그 다음에 에스텔, 이렇게 구약의 증거. 그 다음에 우리 저 판관, 바라를 준비, 구약의 주인공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있습니다. 가톨릭은 아니라 여성도 아주 한몫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의 벽을 허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열두 제자들이 꽤큰 다락방이에요. 열두 제자들이 이곳에 상을 차려놓고 가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한 곳이죠. 이게 다 로마 양식이에요. 로마 양식.
로마가 로마의 영향을 예수님 시대에 철저하게 받았다라는 표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1조 순례객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한번 좀 더 찍어 드릴게요. 바닥을. 네. 이렇게 넓은 공간이었어요. 넓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 상을 차려놓고 열두 제자가 둘러앉아 최후의 만찬을 거행했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죠. 우리는 지금 이제 겟세마니, 올리브를 짜는 틀, 겟세마니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겟세마니 동산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찬가를 부르며 제자들과 함께 이곳 겟세마니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이 쓴 잔을 저에게서 거둘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시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곳에 올리브가 참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면은 닿을 만한 곳에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고 아주 마지막 고뇌의 기도를 하신 이 겟세마니 동산입니다. 고뇌하시는 예수님 모자이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당이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겟세마니 대성당이라고 그럽니다. 대성당. 유다의 배반 장면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세속적인 욕심에 빠지면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눈이 멀면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횃불을 밝혀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코스의 귀를 붙여 주십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지금 겟세마니 동산 기도 끝나고 지금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세우셔서 첫 번째 넘어지신 제3처입니다. 네, 우리 십자가의 길을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의미를 두는 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 250명의 순례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 10, 11, 12, 13은 이제 저 성당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이 바깥에서 지금 마지막 10처부터 14처까지 지금 기도를 바칠 겁니다.